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와, 고구마 튀김 너무 맛있죠? 고구마 튀김 하는 거다 아시지만 중요한 거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고구마를 꼭 쌀가루 튀김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쌀가루가 없다. 밀가루 튀김 가루밖에 없다. 그러면 얇게 하세요. 1대1로 하는데 더 조금 밀가루를 조금 덜 넣으면 아주 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반죽을 해서 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노릇하게 살짝 노릇하게 튀기면 뜨끈뜨끈할 때 이렇게 튀기면 되는데 그다 얼음 조각을 넣으셔야 아주 더욱더 바삭하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까 1대1에다가 얼음 조각을 만약에 좀더 넣으면 물이 더 나오니까 더 붉어지겠죠? 더 얇게, 최대한 저는 얇게 했습니다. 저는, 튀김가루가, 이제 쌀 튀김가루인데도 좀쌀 튀김가루를 에끼니라고 얇게 했어요. 저렇게 해서 먹으면 영양가가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를 맛있게 영양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강황가루도 하고, 강황을 넣어서 해도 너무 맛있고요. 이거 채 썰어서 녹말, 감자 전분가루 넣어서 해도 되고, 요거는 전이에요, 전. 너무 맛있어요. 비트하고, 감자, 고구마. 고구마를 채 썰어서 너무 맛있고 보기도 좋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이것도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고구마를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다가 쉽게 쪄먹는 방법. 저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4, 5분 정도 넣으시면 그게 이제 얇게 썰기에 따라서 빨리 꺼지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5분 정도 했는데 더 얇게 하면 한 4분 정도 해도 되겠죠? 아, 침이 꿀꺽 넘어가네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두세 개만 썰어서 찌고 쪄 먹고 싶을 때 그렇게 해서 드세요. 명절 때 이러고 여러 가지 해서 드시면 좋고요. 고구마 채로 썰어서 이런 것도 해보면 너무 맛있어요. 모짜렐라 치즈 넣고 하시면 제가 다 강황가루로 하는 것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강황가루는 뇌 건강에 아주 좋고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상한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저렇게 강황가루 없으면 카레가루라도 있으면 넣고 하시면 좋은데요. 강황보다 카레는 이제 한 숟갈 넣어도 되지만 카레는 반 정도 그보다 반 정도 해서 가루를 다 합해서 그거하고 물하고 1대1로 대충 짐작을 해서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해서 튀겨서 드시면 건강 고구마 튀김입니다. 최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요거는 양파를 제가 조금 해봤는데 양파 튀김은 별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신 시청자님,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우리 애청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신 분 감사드립니다.